이전에 이제 어떤 그 지역의 그 전직 그 국회의원 하셨고, 지금 현재도 이제 그한 당의 정당의 그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이 그 지역 선관위로부터 이제 정보 공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그러니까 CCTV 예. 영상을 같이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 관내 사전투표 우편 그 봉투를 이제 그 사전선거가 끝난 후에 이제 그 투표함에다가 넣는 이제 그게 그 CC 카메라에 이제 다 찍혀가지고 보는데 엄청난 양을 그 통에다가 집어넣는데 통도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뭐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선거구에 20개 정도 그 투표함에다가 넣는데 그냥 함이 꽉꽉 채워져가지고 위에서 그냥 그 구멍을 또 꾹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꽉꽉 채울 정도로 그렇게 그 채워넣더라고요. 그런데 그한 지역에 거기도 뭐 전부 다 하면 그 뭔가 한 20만, 30만 원이, 30만이 안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만 명, 이상이 이제 우편으로 이제 투표를 했다는 건데, 과연 한 지역에 거기 한 선거구에서 전국에 자기 지역 그 투표 하는데 자기 지역에 집에서 투표 안 하고 나가서 그냥 굳이 등기우편으로 투표할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숫자를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부정선거에 조작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그 투표지들 이제 뭐그 우편 상태들 또 어떤 투표함을 보면요. 완전히 그냥 원래는 그 관내 사전투표도 위에 그러니까 구멍으로 통해 가지고 우표 봉투들을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기는. 투입을 하는데 어떤 그 박스를 보면 완전히 그냥 그 이렇게 한 덤이씩 그냥 차곡차곡 그함 안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은 거. 우리 예. 왜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다발째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은 그런 박스도 누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걸 사진 촬영한 거 전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도태우 저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인터뷰 가지는데 대전시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한10% 정도를 차지하고 이번에 네. 아마 승패를 결정하는데도 관외 사전투표가 승패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 또그 관외 사전투표에서 대단히 통계적으로 납득할 수가 힘든 여론조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인물이 3배 정도 이상 정도로 그렇게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참이 문제를 이제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론은 부정선거와 투표지 관리 문제인데 오늘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좀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이 결국은 이제, 이 부정선거가 이제 뭐, 특히 사전투표에 있어서, 이제 통합, 선거인 명부에서 전산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이 이제 목표하는 그런 조작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결과를, 이제 미리, 나름, 이제 부정선거 하는 쪽에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자기네 예상하는 그 숫자를 이제 주입을 하고 그걸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법규에 의하면 다그 어떤 투표지 숫자를 세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조작을 해놓으면 그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표지를 제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실물 그 우리가 용지 그러니까 그 종이로 만드는 그런 투표지 관리가 지금 현, 법 규정과 또 거기 달린다는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데도 지금 선관위원회에서 그냥 그 용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멋대로 사용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또 심지어 그냥 사건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난 4.15 총선 때 있었던 사건이고 제가 그걸 사건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소상히 잘 알거든요. 예. 그 심지어 그거는 좀 약간 검찰에서 뭔가 약간 사건을 조작한 그런 이제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 자, 그럼 그래서 저 한번 예. 살펴보시죠. 오늘 이제 그 투표지라는 것은 뭐 구격이라든지
종이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무게라든지 이런 게 다 규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규격이 있고 또 용지 색깔도 법정화돼 있고요. 예. 그리고 한 그 투표에서는 같은 색깔의 용지를 쓰도록 다 그 법정화돼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 예. 그거는 뭐 투표지 관리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아주 그 철저하게 관리되는 게 투표지고 투표지 뭐 우리 그 뭐죠 수능할 때 시험지 관리하는 정도로 그렇게 투표지는 잘 관리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요. 요 최근 몇 년간 완전히 그 투표지를 뭐 종이도 이상한 종이 이번에 제가 받은 당일 투표 용지는 너무너무 이게 대한민국의 용지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좀 색깔도 약간 너무 빨갛고 또 용지 자체가 그냥 누런 데다가 또 그 지질이 되게 약간 뻣뻣한 그런 느낌의 용지인데 저뿐만 아니라 한 70 되신 분이 일부러 전화하셔서 자기가 평생 선거를 해봤지만 많이 했는데도 이런 용지는 처음 받아본다 그러시면서 전화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투표 용지의 작성에 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엄격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 법정화되어 있고 또 이런 걸 다 미리 또 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보니까 3번을 보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2대 시에는 투표용지 색도도 분명히 이제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이 전번에 그 대구에서 보궐선거 한 그 도태우 변호사님 예. 그 보전처분에서 이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나와서 이 부분은 이제 그때 윤영진 변호사가 나름 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있는 별표를 이미 보여준 적이 있지만 그거 이제 그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구시 이번에 보궐선거 중남구에서는 원래는 이제 보궐선거에서는 스카이글레이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 네. 이제 출토된 것이 옅은 초록색이었죠. 네, 연두색 옅은 연두색 비슷한 예. 그런 색깔이었는데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흰색,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흰색. 흰색이죠. 예, 시도지사 선거도 흰색. 요렇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연두색 용지를 예.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는 스카이 그레이. 그리고 보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스카이 그레이로 쓰게 돼 있고 예. 보궐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는 하늘색을 쓰게 돼 있고요. 예.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렇게 동시로 이렇게 선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뭐 지난 그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 또 보궐선거를 같이 했거든요. 또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이제 뭐 시도지사 선거도 있지만 또 그 기초자치단체장 또 기초의원 선거들도 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구분하기 위해서 용지 색깔을 통해 가지고 구분하는데 그건 아예 이제 법정 규정이긴 하지만 법정화돼 있어서 그래서 다 이렇게 잘 정리돼 있고 예. 그 색도 또 다 그 우리나라 그 뭐 그 뭔가 규 이게 산업 그 표준 그러니까 뭐 예. 산업 표준화 표준 예.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 이렇게 법정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 여기에 의해서 다 색깔도 어떤 색상이라는 것까지 우리나라가 다 그런 표준 그 색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최근에 투표 색깔이 같은 투표인데도 서로 그냥 다른 것들이 나왔는데 선관위가 그걸 막 변명을 하지만 그거는 완전 변명인 거지. 뭐 이거 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이런 더군다나 이 종이 이런 산업 이런 거는 우리나라 상당히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수준이 이제 있는 나라인데 그 선거 관리에서 이렇게 다른 걸 갖다가 쓰고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고 해놓고 그걸 정말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뭐 지금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문제 상당 부분 이제 관여한 걸로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를 했는데 이번에 그 아까 그 우편 이제 투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막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그 우편함에다가 우편 봉투 관내 사전 우편 봉투를 막 집어 넣었는데
정말 열심히 넣었더라고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열심히 예. 넣었는데, 이제 제가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걸 감을 잡아도 그걸 얘기를 못하는 게, 그 얘기를 하면 인사에서 탈락시키고 좌천을 시키고 아주 가진 방식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이 전체 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그냥 본인들은 이게 미리 의심이 돼도 그걸 얘기를 못한다고 내부 거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이제 정치인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제도가 돼 있으니까, 어떻든 국민들이 잘 자각을 해서 국민들이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든 간에 이번에 보시면은 그 색깔이 다른 게 여러 번 강릉에서 나왔고 또 예. 인천에서도 나왔고 여러 번 부산서도. 부산수도 나왔고, 예, 지금 수영. 보시는 게 바로 그거죠. 두 예, 가지 그 색깔에, 6번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그 인천 이제 남동구 체육관에서 이루어진 남동 선관위원회 개표장에서 나온 건데, 이건 뭐 완전히 그 색깔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어. 해상도가 높지 않는데도 그냥 바로 누런 색이 바로 구분이 되네요. 흰색하고. 예, 노란색하고 이게 그저 하얀색하고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니까 하얀색이 원칙이거든요. 하얀색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백색, 그 백색이니까. 법정도 백색이라고 돼 있고, 그 백색이라는 건 제가 그 아까 그 산업표준화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제 백이 되면 하얀 정도가 백이 가장 하얗고, 조금 이제 그 수치가 떨어질수록 약간 이제 조금 더 하얀색에서 약간 멀어지고, 또 광택을 넣으면 100 이상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제 광도 측정하는 그런 기구로 해가지고, 백색도를 측정을 하는데, 여기 하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백색이라고 하면 하얀색이고, 지금 우리나라 투표용지를 납품하는 회사는 한솔하고 무림 이제 두 회사인데, 두 회사에서 서로 협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그 대통령, 그러니까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조금 색깔이 양 회사에서 서로 조금 다르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두 회사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색깔을 나름대로 그 맞춰가지고 이제 그 납품을 하는. 원지를 제작을 해서 납품한다. 그러니까 뭐 이걸 색깔이 더 다른 걸 가지고 변명하는 거는 아마 그 회사에다가 질의를 하면 대번 드러날 것 야, 이건 뭐 아주 뚜렷하네요. 색깔이. 색깔 같아요. 예. 자체가. 용지 하나는 다른 걸 갖다가, 다른 용지를 갖다 쓴 거고. 사용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면은 참 7번 같은 경우는 색상이 상이한 사전투표지 관련 보고 이것은 어디 출처가 어디십니까? 이게 좀 전에 그 사진, 이제 그, 사진이 나온 개표 현장인 인천 남동구, 이제 거기 선거에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거기, 당협위원장이고 전그 16대 국회의원 하셨던 이원복 전 의원이 이제 선관위원회에다가 색깔이 다른 그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해명을 하라고 정보국에 신청을 했더니 이런 이제 답변을 내왔고요. 그 답변 내용 중에 그뭐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 한솔 제지하고 무림에서 그 원지를 납품 받았다. 이제 다른 용지는 사용하지 않은 게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이제 원지를 가지고 가공하는 회사는 청아 D&T라는 데하고 또 삼성 뭐 IND 그두 회사가 이제 그롤 용지라든지 이런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원지를 가지고 또 중간에 뭐 이렇게 자른다든지 롤로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선관위에다 납품했다고 하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 용지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600 합계 600롤이라 600롤이면 이제 한 박스에 10개라면 60박스를 구입했다 그러거든요. 사전투표 용지를 60박스면 제 생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수량이. 그래서 맞네요.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다른데 보니까 한 20개 정도? 뿌리씨 지난번에 4.15 총선 때 이제 20개 정도 롤 용지를 구입한 것 같은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한 건인데 60개 너무 길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양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요. 이제 한술하고 무림하고 서로 색깔이 좀 색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그런 나올 수가 서로 다른 색상의 투표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해놓고 또 하나는 생산 시기 보관 상태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색깔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뭐 그렇지만 이게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두 회사에서 들으면 아마 기가 막힐 것 같고 이 납품 시기도 금년 1월하고 2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도 안된 그런 몇 개월도 안된 용지고 그리고 이제 백색도가 분명히 있고 그 회사 용지는 실제 롤 이렇게 갖다 보셔도 그건 하얗거든요. 하얗고 이걸 더군다나 아까 그 백색도 측정하는 거는 그 뭔가 실제로 그 바깥에서 이제 그 태양광선에 비춰가지고 볼때 백색으로 느끼는 건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태양광선 아래 보면 진짜로 하얗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는 약간 형광불빛이라든지 이런 조명에 의해서 약간은 조금 백색인지 미색인지 이렇게 좀 그래도 뭐 백색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바깥에 가면 진짜로 하얗게 그럼 이제 나타나. 권오영 변호사님은 그동안 이제 4.15 총선 관련 재검표 현장도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그 인천 남동에서 발견된 저런 소 육안으로 보기에도 누런 색깔을 보셨을 때 아, 저게 가짜 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직감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투표지, 그 당일 투표지이긴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색깔이 거의 노란색에 가까웠거든요. 지금 저두 가지 색깔 중에 노란색에 가까운 거는 정규 용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규용지 아니다. 그거는 예, 네, 그리고 4.15 총선 때그 재검표할 때그 투표지 봤을 때도 약간 미색 계통에 가까워서 굉장히 제가 의아했거든요. 왜냐면 아, 많은 분들 경험 많은 분들이 다 백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백색도 그냥 하얗다는 거거든요. 하얀 거하고 미색이나 노란 거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건데 제가 이번에 받은 투표용지는 완전히 거의 노란색에 가까웠고 사진상으로 분명히 두 개가 색깔이 다르거든요. 다른 거는 저거는 하나는 다른 용지를 갖다가 실제로 사용했다. 투표 용지가 아니지. 그동안 투표용지들을 사용해가지고 저렇게 다른 색깔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9번 슬라이드에 나온 일종의 그 특수 롤 용지 비교 사진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하신 겁니까? 그건 아까 그러니까 그뭐 정보 공개 예, 나온. 해가지고 받은 이제 자료를 그 뒤에 사진을 선관위에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예. 요건 이제 롤 제품을 이제 두 회사 걸 이렇게 갖다가 해놨는데 둘다 색깔이 실제로 저걸 갖다 보면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무림계 뭐 약간 좀 노란색이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로 측정하면 거의 90몇 프로 되는 그런 정도 이렇게 백색도를 가져오니까 흰색이지 그게 뭐 노란색이나 다른 색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투표지 두 가지 다른 색깔을 변명해주는 그런 자료는 될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10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투표용지는 특수 코팅지다. 이렇게 2017년 4월 7일 기사인데 이것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한솔하고 무림에서 이 투표용지가 나름 그 회사에서도 큰그 뭐죠? 매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제 건데 원래는 무림이 투표용지를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까지 낸 그런 역사가 있고요. 무림은 과거에 이런 특수용지 그러니까 특수용지를 쓴 이유는 전자 분류기 거기에 이제 통과할 때 분류기가 잘 식별을 하고 뭐 오류를 줄이고 뭐 인주가 번지는 걸 막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나름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두 회사가 이걸 가지고 선관위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그게 뭐 굉장히 큰 금액이 이제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경쟁한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나름 그이 용지가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 용지 걸림 현상과 개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정전기나 지분을 방지하기 위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판독 용지를
오리를 채소하기 위해서 일반 종이와 달리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도가 높아야 한다. 인주 번짐을 막는 기술도 중요하다. 기표 접는 과정에 투병지에 찍힌 인주가 번져 무효화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주를 빠르게 흡수한 인주 적성이 좋아야 한다. 인주의 수분이 마르며 종이가 뒤틀리지 않도록 일반 인쇄용지보다 강도가 높아야 한다. 또 투표함에 꼬깃꼬깃 접혀 들어간 종이가 쉽게 펴져 자동 개표기에 투입됐을 정도로 접지성이 뛰어나야 한다. 이렇게 나름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그 어떤 특수하게 이제 제작된 게 투표용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투표용지들 이제 사진이라든지 저도 직접 본 용지는 전혀 이런 그 과거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투표한 용지처럼 이렇게 고급 재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일반 용지에 비해서 투표 용지는 투표 용지를 만드는 그런 제조회사에서 좀더 특별하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완된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선관위가 그 어떤 제품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료를 근거로 두 회사에만 인증을 줬습니다. 두 회사에 납품하는 그 용지에만 인증을 주고 인증한 용지만 납품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전혀 용지가 다르다 아닌 이야기다. 다른 어디 뭐 위생용품 만드는 그런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롤 용지도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난 4.15 총선 그 소송 과정에서 뭐막 박스를 엄청 많이 여러 군데 그 박스를 제공을 했고 또 전번에 한번 보여드린 남동구 선관위원회 그 지난 그롤 용지 박스도 전혀 이런 그 한술 무림 게 아니라 다른 회사 걸 잔뜩 재고를 쌓아놓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뭔가 투표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도 자, 그럼 이제 그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림 SP, 그 다음에 한솔 투표 용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지에 대한 간단한 그런 설명을 그렇게 슬라이드로 또 제공하시는데, 이거는 특별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이게 회사, 이제 예. 투표용지 시험 성적이거든요. 요런 다 나름대로 그양 회사에서 이 투표용지로 납품하기 위해서 요런 시험 성적서를 다 가지고 통과해요. 선관위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납품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다 검사된 자료라서 이게 그 그러니까 구리시 그 투표지 사건 이종원 씨 예. 사건에서 다 조사가 돼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공산품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공산품이란 국격이란 것이 굉장히 거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표준화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다 무시되고 그것이 또 계속 논란이 되는 거지. 참 때로는 보면 한심하네요. 다음은 이제 14번째 한솔 투표 용지가 이렇게 생겼네요. 한솔 투표용지 요것도 이제 나름대로 한솔에서 제공하는 그런 규격 자료고요. 요거는 그 선관위원회에다가 납품하기 위해서 시험 성적표를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본요 회사의 홈페이지도 다 이런 것들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 투표지는 또 자기네들 그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두 회사에.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 걸 갖다 쓴다는 걸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지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기 거죠. 하살표 옛날에 파주월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재검표장에서 하살표 인쇄된 게 하나 나왔죠. 네네. 인쇄된 거 나온 거죠. 롤 용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그저 인쇄된 게. 지금 슬라이드 몇번 슬라이드를 보고 14번입니다. 14번. 계세요? 여기 13번 투표용지 예. 보셨죠? 예. 13번 여기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하얀색 투표용지 색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용지하고 분명히 하얀 용지인 거고 이게 무림 용지고요. 예. 이제 선관위는 무림 용지가 약간 노란색 쪽이 무림 용지인 것처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지만 무림 용지도 분명히 이거는 하얀색 투표용지고요. 그다음에 14번 여기에 이건 이제 이거 그러니까 앱슨 프린터로 인쇄하기 전에 그롤 상태인데 이것도 하얗거든요. 아주 예. 보면 그원 제품을 봐도 이제 색깔 자체가 하얗다는 걸 보여드리기 근데 위해서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이롤 용지를
일주일간 햇볕에 쬐었는데도 누렇게 변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예, 나름대로 이제 거기도 다 품질 관리를 하고 코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조되는 거라서 그렇게 뭐 색상이 변하고 또 투표지는 오랫동안 보관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옛날에 왜그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왜그 노트 같은 거 보면 막 누런 용지에 그럼요. 거칠거칠한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썼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 종이라든지 인쇄 오면 너무너무 막 예. 깨끗하고 정말 그 선진국일수록 그 종이라든지 인쇄 이런 기술이 뛰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이런 용지라든지 이런 기술은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 투표지를 4.15 총선 검증 현장에도 보면 투표지가 너무 그 용지 품질이 안 좋고요. 떨어지고. 연수구가 좀 달랐고 또 고양시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 파주 쪽에 좋았고 또 영등포는 또 가장 안 좋았거든요. 예. 그게 다 이제 갈아버린 거니까 다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용지 자체가 달라 보였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돼야 될 그런 용지 종이를 다른 걸 갖다 쓴 걸로 그 저는 법원에 생각하고 제출하기 이전에 투표함을 다 갈아버렸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원래 있는 투표지는 국역 제품을 썼을 건데 급하게 이제 그냥 그거 투표함 자체를 다 갈아버렸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먼요. 326만 표 투입하면 그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갈 정도인데 그 많은 양을 정확하게 어떻게 투입했겠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고개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납품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 납품받으면 표가 표가 바로 날 나니까. 거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오늘 또 중요한 또 쟁점인데 4.15 총선 구리시 선관위 개표장 사진 말씀 좀해 주시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종원 씨라고 예. 그4.15 총선 때 개표장에서 그 잔여 투표용지, 그거는 이제 당일 투표용지, 기표 안된 용지 6매를 가지고 나와서 그 민경욱 의원한테 그날, 5월 10일인가, 국회에서 행사하면서 제공해주고 민경욱 의원은 그거 가지고 폭로를 한 거거든요. 예. 이게 잔여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건 부정선거의 증거다 해서 폭로를 했는데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때 취재진도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4.15 부정선거다 아무리 외쳐도 없는데 그때 민경 의원이 중요한 증거를 이제 폭로한다 해가지고 그때 뭐 카메라 기자하고 뭐 방송 카메라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 사건 후에 이제 선관위가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 검찰에다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찰총장에다 한테다가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이제 의정부 지검에 가서 조사가 되는데 수사 의뢰 여기 혐의자는 민경욱으로 돼 있고요. 예. 한 명은 성명불상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 의뢰할 땐 타겟이 민경욱 민경호 의원이었구나. 전 구의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잠재우려고 이 수사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여기 투표지 6매에 연단에 제시하면서 이런 이제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가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한걸 가지고 이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투표 용지를 누가 자기네들이 잘 이렇게 서류 가방에 넣고 봉인돼 있는 봉투에 들어 있는 걸 누가 찢어 가지고 훔쳐간 거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 달라고 한번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 슬라이드 19번을 보면은 그날 당일 현장에서 이제 색깔이 다른 그런 투표지가 많이 그 발견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 15번 사진도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19번의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아, 예. 같은데, 한번 예, 그걸 보시면. 동영상을 제가 오늘 시청자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계시죠. 예. 그러니까 나 망했어. 이거는 그냥 그날 당일에 한 것만 색깔이 딱 많이 그림이 다르네요. 달라서. 예, 이걸 설명을 드리면 저기 그때 이제 국회의원 뭐 지역구 선거하고 비례대표 선거인데 여기 사전 투표지거든요. 다 QR코드가 투표지에 찍혀 있으니까 사전 그러니까 나 투표함에서 이제 망했어. 쏟아 놓은 이거는 그냥 투표지인데 그날 그 당일에 한 연두색으로 된 것만 거는 딱 그림이 되는 비례대표 그 용지고 긴 용지거든요. 거라서. 예. 50표 용지고 그 하얀색 그 짧은 용지는 지역구 선거인데 근데 그 비례대표 용지가 길기는 하지만 색깔이 이제 한 가지여야 되는데 두 가지 색깔이 나온 거거든요. 하나는 연두색, 그리고 하나는 약간 청색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흰색에 가깝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한번 보시면 요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 화면이 꽉찬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18번 슬라이드를 한번 예, 봐주시면. 18번 슬라이드를 한번 봤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연두색에 있으면 여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얀 여백이 하얗게 한 2mm 정도 여백이 보입니다. 보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게 말하자면 그롤 프린터 용지로 해가지고 예. 앱슨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요렇게 연두색 가운데는 잉크로 이렇게 칠해지니까 연두색이 되지만 왼쪽에는 그 여백이 아, 예백이 생기는 나오구나. 거거든요. 근데 왼쪽에 그 연두색 용지를 보면 앞뒤가 여백이 없이 그냥 연두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하단에 가장 옆에 있는 것이죠. 예, 여백이 옆에 없는 바로 많은 그 연두색이란 이야기죠. 용지들은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예 용지 자체가 연두색. 그러니까 이롤 프린터 용지는 백색이지 않습니까? 예. 백색에다 엡슨으로 인쇄를 하면 앞에만 이제 연두색으로 인쇄가 되고 여백은 잉크가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네. 하단의 오른쪽 코너에 있는 것은 예. 신종이를 가지고 일종의 컬러 프린트를 한 거네요. 그렇죠. 엡슨 프린터가 컬러 프린터고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이런 양쪽에 그 0.5cm는 색칠이 안 0. 된 2mm. 0.2mm는 색칠이 안 예. 된 흰색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프린트 되지 않는 그렇죠. 이게 영역이니까. 여백 이제 그 엡슨 프린터 특성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그 프린터가 된 거고 왼쪽에 그다음에 그 연두색은 보면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여백이 전혀 없고 아예 없네요. 용지 자체가 그냥 연두색 용지를 사용한 사용했구나. 거니까 서로 인쇄 방식과 이런 용지가 다른 용지를 가지고 갖다가 그러면 가장 그렇게 이거는 하단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린트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바로 그렇죠. 곁에 프린터로 있는 것은 출력된 거죠. 프린트가 잉크젯으로. 되지 않고 그냥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인쇄됐고 종이 자체도 롤 용지가 아니고 그냥 가서 이제 그 연두색 용지에다 그냥 가서 인쇄소에서 대량 제작해가지고 예. 수입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비례대표 투표지를 개봉을 못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죠. 너무너무 이게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원 씨가 정말 진짜 중요한 걸 하긴 본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자기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적어도 한 투표하면서 같은 선거인데 같은 비례대표 선거 사전투표인데 어떻게 용지가 다른 게두 가지가 저렇게 각각 그러면 다량이 지금 저렇게 저기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기독자유당입니까? 네. 예, 거기에 이제 유성수 변호사가 관여했던 그런 민유숙 그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했던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까? 비례대표 재검표는? 끝난 게 아니라 밀어버린 참. 심리를 그냥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함을 깔 수가 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새 정부 들어가 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이 완전히 차이가 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시끌시끌해질 건데 그런 민유숙 씨가 그냥 대법관들 참 앞으로 참 어떻게 할지 나뭐참 한심한 사람들이네. 그냥 미룬 거네요. 그러니까 예, 밀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소를 안 그런데, 하겠다는 것은 각하를 하는 거라고 표현을 씁니까? 예.
아예 각하는 이제 안 하고. 그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각하는.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에서 그거는 선거 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자격이 있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건이죠. 일반 시민도 아니고 그 기독자유당에서 그렇게 그걸 제기를 했으면 그거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선거 소송이지 않습니까? 네. 참.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1번 슬라이드를 보면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연두색인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 21번, 이게 그, 그거 지금 말씀하신 비례 거네. 롤프린터 용지로 앱선사 잉크젯 프린터를 출력함으로 이제 색상이, 그러니까 같은 프린터로 이제 같은 투표소에서, 원래 또 사전투표소는 투표함이 하나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예. 투표소마다. 그러면 그 똑같은 투표함에서 두 가지 용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없는데 저게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는 잉크젯으로 인쇄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여백이 없는 예. 거는 앱슨 프린터 분명히 여백이 그 줄이 맞습니다.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저거는 잉크젯이 아니라 예. 저거는 인쇄해가지고 대량 그냥 집어넣은 거.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본걸 이제 실물로 지금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바로 여기, 예,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이 흰색 종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연두색 종이를 가지고 인쇄해서 대량으로 모체해서 만들어 투입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QR코드가 있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롤 프린트 용지를 앱손사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하면 색상이 동일한데 투표용지 가운데 앞과 뒤가 모두 연두색의 여백이 보이지 않는 투표지는 바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